가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먹고 있는 이 음식에 정성을 극한까지 더하면 어떤 음식이 나올까?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카레란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양파나 대충 자른 다음에 고기 같은 걸 구해가지고 볶는 거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감칠맛을 내려면 역시 고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아까 잘라둔 양파를 집어넣고 다시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아주는 거죠. 양파가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단맛이 난다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카레를 넣어주는 겁니다. 고형 카레를 넣을 때도 있고 취향에 따라가지고 이런저런 카레를 넣으시겠죠. 그리고 물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끓이는 카레가 일반적인 카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레, 흔히 집에서 먹는 카레입니다. 안에 여러 가지 야채를 첨가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삶아놓은 감자를 넣겠지만 당근이나 애호박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카레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레를 이용해가지고 풀코스를 만들 건데요. 우선은 빵을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코스 요리집에 가면 나오는 식전빵, 인도에서는 이걸 난이라 그러잖아요. 난 반죽을 만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저명한 인도 셰프가 만든 오븐에서도 할 수 있는 난 반죽인데, 반죽을 만들어서 오일을 묻힌 다음에 1시간을 발효시킨다고 해야 돼서 물컵에 물을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1분을 돌립니다. 그러면 전자레인지 안이 굉장히 뜨끈뜨끈해지면서 수증기로 가득 차요. 거기에다가 반죽을 넣고 2시간이 지나고 오면은 이런 식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적당한 사이즈로 나눠준 다음에 이 녀석들을 넓게 펴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이 마르지 않게 랩을 쌓아가지고 2차 발효를 해줬어요. 그리고 30분 뒤에 돌아왔더니까 별로 커지진 않았지만 글루텐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 녀석을 오븐에다가 구워주는 거죠. 250도 정도면은 괜찮은 난이 나온다고 해서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만들어진 난 위에다가 바를 갈릭 버터를 만들어 버터랑 갈릭이랑 두면 갈릭 버터겠죠. 그리고 빵을 가져왔는데 제가 빵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게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은 이렇게 허옇게 나왔고 위에 쪽은 이렇게 잘 구워진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버터를 바르고 뒤집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한 트레이씩 넣어야 되는데 위에 아래 트레이 두 개를 넣었더니까 위에만 잘 구워지고 아래쪽은 완전히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난이란 게 원래 거의 400도, 500도, 600도까지 올라가는 탄두리라는 인도 정통 화덕에서 구워야 되는데 내가 250도짜리 오븐으로 너무 무리한 걸 하려고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 참담한 심정이 들었지만 어쨌든 밀가루고 탄수화물이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버터를 잔뜩 발라줬습니다. 자, 이제 식전빵이 끝났으니까 뭘 만들어야겠죠? 에피타이저를 만들어야겠죠? 맞아요. 이 녀석은 바로 사모사라고 하는 인도식 튀김만두를 만들 만두피 반죽입니다. 딱히 이스트나 그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가지고 발효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고 대충 꾹꾹 눌러가지고 반죽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5분 정도만 쉬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그런 게 다 귀찮으면 그냥 이런 만두피를 사시는 게 최고. 자, 그 다음에 양파를 볶을 겁니다. 대충 썰어주신 다음에 기름을 두르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생감자를 넣는 것보다는 삶은 감자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감자를 삶아가지고 넣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 이 향신료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인도 요리에 근접한 녀석들을 만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각종 향신료들을 전부 다 구해가지고 하는 중이에요. 물론 가루만 넣어가지고는 잘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골고루 잘 섞어줬습니다. 다 만들어진 속재료를 펼쳐가지고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우면은 만두를 만들 때 수증기도 생기고 불편하기 때문에 식혀주도록 하고요. 10분 정도 쉰 반죽은 릴렉스한 상태이기 때문에 펼쳤을 때 잘 펴집니다. 그 상태에서 틀을 가지고 찍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구매한 만두피 반죽이랑 비교하니까 이거보다 작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수제로 만들 의미가 없다 싶어가지고 왕사모사를 만들어주기로 했죠. 사모사를 만들 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만두피도 반달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번엔 접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렸을 때 컵라면을 드셔봤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라면 덜어먹는 용기 만드는 식으로 콘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속을 집어넣고 끝부분을 마무리하셔가지고 삼각형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나머지 작업은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기 때문에 빨리 돌리기 50배 배속으로 지나갔습니다. 카레향이 가득한 인도식 튀김만두 사모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기름을 달궈가지고 튀겨냈습니다. 완성되는 튀김 색깔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튀김만두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요리, 카레 요리를 들어가야겠죠. 오늘은 세 가지 커리를 만들 건데요. 우선은 스파이스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 만드는 향신료는 가람 마살라라는 거예요. 가람 마살라는 사실 정해진 레시피가 없습니다. 각자 김치 담그는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가정마다 특화되어 있는 게 가람 마살라이기 때문이고, 저는 그냥 오늘 승우아빠 버전의 가람 마살라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팬에다가 볶아가지고 수분을 날려준 다음에 갈아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커피 분쇄기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여기다가 양념만 갈면은 스파이스 그라인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만든 이 가람 마살라를 어디다가 쓰냐, 이걸로 이제 마리네이드를 만들 건데요. 마리네이드의 베이스는 요거트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요거트는 묽은 것보다는 뒤집어도 안 떨어질 만큼 끈적한 녀석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주시고 다 섞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쇄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저 요거트 한 컵이 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만 넣고 나머지는 한번 갈아준 다음에 섞어주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쇄기가 크다면 그냥 한꺼번에 다 넣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람 마살라와 여러가지 재료를 넣고 갈아주면은 계피 요거트 같은 이상한 녀석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요거트를 마저 넣고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녀석이 뭐냐면은 양고기를 재울 마리네이드예요. 인도 요리는 특히 요거트를 활용해가지고 재우는 요리들이 많습니다. 탄두리 치킨이라거나 마리네이드를 할 때 요거트를 넣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거트의 산미 때문에 양념이 침투하기도 쉽고 연육작용을 도와주기도 하고 잡내를 없애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카레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양파는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향신료인 마늘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다진 마늘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그냥 그지 같은 기계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넣어주고 재워둔 양고기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볶은 다음에 토마토를 넣어주면 돼요. 토마토는 아무 캔 토마토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생크림까지 넣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중불로 한 1시간 정도 끓여주시면 이렇게 진한 색깔의 띠까 마살라 커리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커리를 만들 건데요. 조금 더 담백한 카레예요.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트나 생크림 같은 게 들어가서 좀 느끼할 수 있겠다면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강력한 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소고기를 구해왔는데요. 저 부위는 양지살이에요. 가급적이면 스테이크용 고기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요. 카레는 오랫동안 끓여 먹을 기 때문에 조금 질긴 부위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값싼 부위를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양파를 잔뜩 넣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갈아두었던 카레 가루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마토 한 캔과 조미료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비프스톡을 넣었는데 다시다나 굴소스나 치킨스톡이나 이런 감칠맛 나는 조미료들을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주는데요. 이건 너무 물이 많지 않은가 싶겠지만 소고기 커리는 1시간 이상 끓여야 맛있습니다. 그래야 질긴 소고기도 부드럽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넣으시고 1시간 정도 끓였으면 이런 식으로 졸아가지고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치킨 커리가 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생닭을 사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오늘 닭 한 마리를 손질을 했습니다. 손질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닭도리탕용으로 손질된 거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살코기만 있는 부위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 뼈가 있는 부위를 같이 넣어가지고 1시간 이상 끓여주시면 뼈에서도 감칠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조금 오래 끓이실 거면 뼈가 있는 녀석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리 같은 부위도 아랫봉과 위에 허벅지 살을 나눠주시면 조금 더 연골 사이에서 맛있는 성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조각을 내주시고요. 저는 생강을 넣을 건데 생강분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감자탕 안에 들어있는 생강을 먹고 굉장히 큰 충격에 트라우마에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가루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향신료 오일을 만들 건데요. 볶음밥을 볶을 때 왜 대파를 넣어가지고 파 오일을 만들잖아요. 카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신료들을 넣어가지고 카레 오일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오른쪽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향신료들을 넣으시고 1분 정도 볶아주시면 기름에서 굉장한 향이 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좀 전에 손질해 놓은 닭고기를 구워주는 것이죠. 불장난을 좋아해가지고 토치를 쓰지만 토치 없어도 가능하고요. 미리 썰어 놓은 양파와 생강 그리고 마늘을 넣어주고 토마토까지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토마토를 으깨면서 해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토마토를 잘못 주문해가지고 저렇게 왕따시만한 토마토가 왔는데 그냥 다 다져진 토마토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부드러움을 위해가지고 요거트를 넣겠습니다. 인도 요리에서는 요거트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커리 요리에 요거트를 넣으면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커리의 느끼함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중간 향을 더할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 표기되어 있는 녀석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향을 넣으면서 향을 쌓아가고 쌓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감칠맛을 위한 치킨 스톡도 빠짐없이 넣어주시고요. 카레 가루가 다 잘 섞였으면 여기다가 농후함을 더해줄 코코넛 밀크를 넣겠습니다. 우유를 먹지 않는 인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크림 대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요것 역시 1시간 이상 끓여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커리가 됩니다. 자 이제 커리 3개를 다 만들었으니까 같이 먹을 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냄비밥 짓는 걸 어려워하시는데 쌀 한 컵에 동량의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번 끓이세요. 그러다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그래야 넘치지 않습니다. 불을 줄이신 다음부터는 한 5분에 한 번씩 계속 뚜껑을 열면서 확인을 하세요. 바닥을 계속 저어가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밥을 만드는데 88도 이상이면 전분질이 다 호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센 불에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완전 약불에서도 충분히 밥이 잘 되니까요. 태우지 않게 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디저트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라시란 걸 만들 건데 라시를 만들려면 다히라는 이런 요거트와는 다른 게 필요한데 요건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트를 쓸 건데요. 요거트 통을 이용해가지고 계량을 하시고 나중에 망고를 첨가해 주시면 이건 망고 라시.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그냥 플레인 라시. 여기다가 다른 과일을 넣으면은 넣은 과일의 맛이 나는 라시가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가지고 요거트 스무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든 커리들을 한번 다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은 대패 삼겹살과 감자 그리고 고형 카레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만든 돼지고기 카레고요. 그 다음은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는 치킨 커리 되겠습니다. 개운하고 깔끔한 느낌의 비프 칠리 카레가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생크림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스파이스 양이 확 줄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살라 커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튀겨놓은 사모사, 난과 라시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더해줘야 되는데요. 이 녀석은 카레 오일이에요. 먹기 전에 향을 돋구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스파이스를 그냥 통째로 넣으신 다음에 기름에 살짝만 가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30초 정도만 가열을 해가지고 차를 우리듯이 한 상태로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 요리 풀코스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평소에 만들던 카레와 어떤 게 다를까 해가지고 직접 스파이스를 갈아가지고 만들어봤는데요. 오우야,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레시피 그대로 하셔도 정말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오랜만에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그런 레시피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 다 정리해뒀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보고 싶어서 요리에 집중하는 텐션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